안녕하세요. 앙팡이 푸쭈 용식이 집사 으띠입니다. 오늘은 없어도 딱히 상관은 없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자동? 전기? 전자? 어쨌든 그런 제품들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이 자동 급식기입니다. 하루에 총 4번 정해진 양의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급식기입니다. 사료가 나오는 4번의 타이밍 동안 매번 다른 양의 사료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도 가능한데 저는 민망해서 안 했어요. 건전지를 넣으면 무선으로, 어댑터를 꽂으면 유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릇 부분은 플라스틱이 기본으로 깔려있고 요즘은 고양이 턱드름 때문에 스팀 그릇이 포함되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스텐을 써도 앙팡이 턱드름이 너무 심해져서 그릇 부분을 통째로 분리하고 넓은 도자기 그릇을 끼워놨는데 턱드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사료통이랑 그릇 모두 분리가 되니까 세척하기도 편하고 여름에 습할 땐 실리카겔 같은 걸 하나 테이프로 붙여주면 좋아요. 그동안 매일 그릇에 사료를 부어주다가 일주일간 여행 갈 일이 생겨서 구입했는데 매일 해야 할 일이 하나 줄어드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다음 제품은 22,000원에 구입한 브런트 플러그입니다. 이건 전자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하게 해주는 플러그입니다. 브런트 앱만 설치하면 집 밖이나 해외에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고 사용 전기량과 대략적인 전기요금도 계산해줍니다. 저는 겨울에 침대 전기매트에 연결을 하거나 여름에는 에어컨에 연결을 해서 제가 없을 때 고양이들을 위해 껐다 켰다 해주고 있어요. 타이머를 설정해서 원하는 시간에 켜지고 꺼지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편하고 짱이죠. 그리고 이런 자동 장난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초기에는 되게 반응이 좋은데 확실히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고 진짜 가끔씩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따라 정세이가 잘 갖고 노네. 그러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잘 갖고 노나. 오랜만에 켜줘야 갖고 노나봐요. 공기청정기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 방송 때 공기청정기는 안 쓰시냐고 여쭤보셨는데 바로 공기청정기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밖에 구경시킬 때마다 걱정됐었는데 베란다 앞에 놓기도 하고 잘 땐 침대 옆에 두고 있어요. 냄새 뺄 땐 탈취 필터, 그리고 털 먼지가 있을 때는 정전기 필터, 이렇게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끼울 수 있어요. 공기 중에 고양이 털 날림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5평 정도의 적당한 작은 제품이라 큰 공기청정기를 놓기 부담스러운 원룸이나 방에 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CCTV인데요. 저희 집엔 총 두 개의 홈 CCTV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화질 성능도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워요. 단점은 고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은 생기지 않았는지 또 누가 토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이 홈 카메라가 없으면 저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다음은 여기 현관에다가 붙여놓는 문 열림 센서입니다. 원룸에 살고 있으면 제가 없을 때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올까봐 불안해서 구입했어요. 그리고 내가 현관문을 꽉 잠갔는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앱을 보면 닫혔는지 열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고양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출생 보안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제가 와디즈로 펀딩을 하고 안 온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배송이 오면 후기 남기도록 할게요.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